먹었냐 바람이. 합창단께서 이렇게 또 박수를 쳐주시니까 오늘 보니까 또 박수 받을 일이 또 있더라고요. 합창단뿐만 아니라 물론 구담 선생님이 항상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만은 그 외에도 우리 또 한 분이 오늘 좋은 날 아시죠? 누구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구죠? 네, 우리도 바람의 공방장의 선정화 보살님 딸 우리 수연양이 지금 이 시간에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만 했으면은 갔을 건데 이 본문이라서 못 갔다는 말을 유튜브로라마 대신 주례사는 아니지만 말씀을 대신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좋은 일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내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그런데 처음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처음 오시거나 요 근래 오신 분들 몇 번 오셨다거나 혹시 손 한번 잠깐 들어봐 주실래요? 예, 네. 박수 한번 주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끝나고 항상 그 지하1층 공양실에서 맛있는 점심 공양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공양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보니까 우리 청년부 소민 부부님이 있네요. 이 친구가 이제 여러분 그 불교계 뉴스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는 절로라는 미팅 프로그램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기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남녀 미팅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고 아주 즐겁게 다녀왔다고 합니다. 맞죠? 네, 맞다. 남녀 커플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보다는 같이 모여서 뭔가를 도모할 수 있다는 또 불교계에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자주 있으면 좋겠다. 또 불광사 홍보도 되고 정년회 홍보도 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초하루에는 제가 이제 죽음과 친해집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나름의 숙제를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숙제가 뭐였죠? 예? 네? 유언장. 유언장 안 쓰셨어 보니까. 혹시 유언장 한번 써보신 분 계세요? 백날 앞에서 떠들면 뭐합니까? 아무도 실천을 안 하는데. 그래도 제가 꿋꿋이 이렇게 말을 해야 모르긴 몰라도 마음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그런데 사실 쉽지 않아요. 그 펜을 든다는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유언장을 쓴다는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꾸 얘기할 거예요. 하시라고. 해보시면 아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차분하게 한번 회고를 하시면서 유언장을 써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전생에 관련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전생. 다들 전생에 관심이 좀 있지 않나요? 우리 합창자는 전생에 뭐 했을 것 같아요? 깨꼬리? 절대 못 찾겠다, 깨꼬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전생에 있어서 뭔가 조금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지 않았을까라는 착각을 갖고 합니다. 나는 왕비의 삶을 살았을 거다, 공주의 삶을, 대자, 대비, 마마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아니면 유관순이면 어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무술이고 언년이고 막 이렇게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전생에 어느 한 시점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고 또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이제 거사님이 전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화두야, 이 전생이 나는 뭐였을까라는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야, 내가 왕이었을까? 왕자였을까? 그거는 아니면 적어도 큰 재상, 고위 관료였던 것 같아. 이렇게 절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흐뭇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제 흰 수염을 있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시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전생에 뭐든지 아시느냐라고 물어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절을 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왕이나 왕자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뜨뜻 혀를 차면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물어보겠죠. 내가 전생에 도대체 뭐였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그 할아버지가 당신은 전생에 돼지 머리였다. 라고. 돼지 머리니까 사람들이 계속 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착각이죠. 나는 굉장히 왕이나 높은 계급의 신분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어떻게 돼지 머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전생에 관련해서는 그냥 편하게 부담 없이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정도면 우리 삶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생은 사실은 논란이 많아요. 왜? 전생이나 윤회에 관련해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요 근래 산골 노수님이라는 어느 스님께서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혹시 당연히 아시죠? 네,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 것처럼 논쟁이 있었다는 자체는 사실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불교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논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불교계는 발전을 해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역지사지로. 가령 부처님이 계셨을 때도 우리 육사외도 다 우리가 다른 이 종교를 통해서 이 논쟁의 과정을 위해서 훨씬 이제 불교의 교리가 튼튼하게 갖추어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또 시간이 흘러서는 부처님이 이제 안 계시더라도 상자부 불교에서 제기하는 대승 비불설이라는 게 있어요. 대승은 부처님의 직설이 아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대승 불교에서는 그에 관련된 또 논리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서 훨씬 더 발전되어 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만 해도 그렇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도노냐, 점수냐,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논쟁이었잖아요. 그러면서도 훨씬 더 다채로워지고 공부거리가 많아지죠. 지금 이 윤회, 무화윤회도 그랬습니다. 무화윤회도 80년대부터 계속 이렇게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통불교 국가를 하고 있잖아요. 선불교이지만은 대승불교의 많은 부분을 수용을 하고 있고 또 초기불교도 수용을 하고 있고 밀교도 수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공부의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논쟁 그 자체를 뭐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윤회는 이렇습니다. 말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윤회 관련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자, 부처님의 사임을 중심에 놓고 볼 거냐 아니면 불교의 논리, 교리를 중심으로 놓고 볼 거냐에 따라서 해석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전생 이야기 또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으로 들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살면서 전생 관련된 말들을 많이 합니다. 호기심의 대상이기도 하죠. 가령 그래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 자조적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졌길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말 안 듣는 아들놈이 갑자기 어여쁜 며느리가 될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저놈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이런 말도 이렇게 농담을 하잖아요. 이건 전생 그 자체, 전생에 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전생 그 자체가 궁금한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듣는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으로 아 내가 지금 뭐 했지?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TV 프로그램 보니까 예전에 예능에서도 그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능인들, 스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최면치를 최배를 통해서 전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모였다 모였다 그렇게 뭐 믿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이와는 다르게 우리가 이제 전생이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조금씩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계 또 심리학, 정신분석학 이런 데서 전생 요법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서구의 어떤 과학자를 중심으로 전생 요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책 제목은 어떤 아이들의 전생 기억에 관하여라는 책이에요. 이건 이제 과학자가 쓴 책이에요. 전생에 관련된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지은이는 이제 이안 스티븐스라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미국의 버지니 대학 정신과 교수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 2,500명 정도를 전생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에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논리와 타당성, 통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이 전생하면 뭔가 퉁치는 느낌이 있는 거지. 오, 이랬어, 저랬어. 근데 과학에서는 그걸 전혀 납득하고 수용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분은 이 세계 2,500명 아이들을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 그 환생이란 무엇인가를 실제로 규명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신체적인 어떤 흔적, 내 몸에 그리고 풀리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질환들의 근저에는 전생에서의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강조했던 분이라는 얘기예요. 대개의 경우는 이제 2살이나 4살 때부터 아이들이 전생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살던 때는 지역이 어디였고 나는 어떻게 해서 죽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살던 그 곳이 저기니 날 좀 데려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그때까지는 전생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억을 태워지도 못해요. 실제로 그곳을 가보면 아이들의 말이 상당히 맞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이 바로 이전생의 전생일 수도 있지만 몇 대를 거슬러 간 전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절이 많이 황폐화되고 없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게 바로 이전의 전생들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런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수긍할 만한 객관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특이하고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생을 가장 많이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최면이에요. 최면을 통해서 이제 전생으로 하는데 이걸 전생 퇴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치료까지도 많이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 어떤 의료기관을 가면 최면 치료를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생을 안다 하면은 최면을 통해서 많이 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과연 그 최면이라는 것이 믿을 만한가? 확실히 있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면학회가 있어요. 미국에. 미국 최면학회에 이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좀 알려달라. 미국 최면학회에서는 이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오니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최면을 통해서 떠올린 기억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뒤섞일 수도 있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해요. 또 미국 법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최면을 통해서 떠올린 기억은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경찰도 마찬가지죠. 경찰에서 최면 치료를 통한 조사를 한다는 얘기도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근데 조사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생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아직까지 보편적이지 않다. 일부에서만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인 양 생각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생에 대한 호기심과 경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궁금하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단지 전생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난 시간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과거에서부터 풀리지 않았던 어떤 숙제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떤 갈등, 풀리지 않는 문제, 큰 선택을 해야 돼.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왜? 아마도 과거에 내가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생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토대로 한 또 책이 하나 가져왔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전생 상담가로 좀 유명한 분이 이제 이분인데요. 여성분이에요. 박진여 선생이라고,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라는 에세이집이긴 해요. 보면 그래요. 박진영 전생 리딩 이야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전생책이라면 제가 뭐 이렇게 추천을 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제가 뭐 팔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책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1층 로비에 가면 새로운 법요지 팔고 있어요. 그런 법요지 열심히 구매하시고 거기 보면 또 주신 책도 있고 하니까 그런 책 많이 구매하시면 되고, 하여튼 이런 책이 있다라고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구매해서 또 봐도 무방하겠죠. 제가 이 책을 말씀드리는 까닭은, 전문 과학자들이 쓴 책은 과학 용어들이 좀 많아요. 좀 어려워요, 처음 읽기가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논리성을 따지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조금은 처음 읽는 분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책은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 또 불교의 업설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생책을 보면, 국내에서 쓰여진 책들을 보면 자기네 개인의 경험담이 많아요.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이 책은, 이 책의 장점은 20년 이상 이제 전생 상담을 했거든요, 젊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생의 사례가 약 2만 건 이상이 모아졌어요. 굉장한 통계적 수치죠. 그래서 상당히 통계적이고 구체적이다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추천사가 많은데 보면은 뭐 이런저런 분들이 이 책을 추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성혜영 교수가 이렇게 이 책을 추천하면서 쓰는, 잠깐 읽어드릴게요. 종교 경험을 연구하는 학자의 관점에서 박진여 선생의 재능은 참으로 경이롭다. 점점점점. 자신의 오랜 전생 리딩이 준 통찰은 간명하게 요약한다. 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더 있지만, 어쨌든 서울대 그 종교학과 교수가 볼 때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은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한 1990년대 후반 학교에서 병리학을 전공하던 학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혈액을 채취를 한단 말이에요. 주사기를 꽂잖아요. 상대방의 환자의 혈액의 주사기를 딱 꽂는데 뭔가 특별한 느낌이 전해져 온다는 거예요. 아, 이 환자는 어디가 큰 문제가 있겠구나, 또는 낫겠구나, 죽겠구나, 심지어는 이 사람의 삶은 너무 고단했겠구나라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응급실에 있으면 이제 응급 환자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환자를 볼 때 느낌이 온대요. 아, 곧 돌아가시겠구나. 그럼 영안실에 그 이름이 또 나중에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 그런 자신의 경험들을 겪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분야의 스승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세 상담가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오면은 상담을 해줘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리딩한다, 읽어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상담 전문 용어로는 이제 내담자와 상담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궁금하면 어떻게 전생을 읽어줄까? 여러분들 가끔 하는 그 타로 카드 있지 않습니까? 타로 카드는 카드를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미지를 보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주 한 번씩 가보셨던 점집은 어떻게 합니까? 합창단 어떻게 해요? 그 보통은 당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잖아요. 어떤 신이든 간에 그 신의 중개적인 역할 듣고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정세 그 상담 내담자와 상담을 하면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느낀대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전생이 스크린처럼 쫙 화면이 펼쳐진대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빠른 속도로 그 사람의 전생을 알아차림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그거를 보고 읽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사람에게는 자신의 영적인 진화를 위해서 수백, 수천 번의 전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생을 읽고 상담하는 것은 그 사람에 있어서 지금 현생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어느 한 전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생에 있어서의 어느 한 전생을 보고 그 전생이 그 사람의 과거가 이랬다 저랬다 말하기는 어렵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내 삶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근거로 삼을 수는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현각 스님께서 말씀하신 전생 이야기 갖고 해자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눈푸른 수행자라고 해서 만행 하버드에서 화기사까지 라는 책으로 꽤 베스트셀러 작가로 하셨죠. 지금은 독일에서 이제 수행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초창기에 유명해졌을 때 이제 TV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사회자가 그런 말이에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오신 스님께서 그 당시에는 드물었잖아요. 이렇게 출가 생활을 하시고 나는데 스님의 전생이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봐요. 질문을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그때 현각 스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그 음악을 들었는데 눈물이 주르륵 났습니다. 근데 그 음악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똑같은 음악을 들으니까 또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노래, 음악은 전혀 그런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음악이 무슨 음악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이가 없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우리나라 애국가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당시 은사였던 숭산 스님께 여쭤봤어요. 그때 숭산 스님께 하신 말씀이 스님의 바로 이전 생의 모습이었다. 스님은 우리나라의 독립투사의 삶을 사셨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운명을 할 때 나는 이제 다음 생에는 정말 강국 나라, 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한국을 돕고 싶다라는 소원을 세웠대요. 그러면서 이제 운명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또 이제 출가를 하셨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당신이 실제로 방송에서 과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투사의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애국가를 들을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과거의 시절 인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전생을 알면 뭔가 지금 내 인생이 크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각 스님이 뭐가 바뀌었겠습니까? 수행만 오로지 열심히 할 뿐이죠. 그러니까 전생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내 삶이 그저 바뀌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전생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뭘까? 오히려 과거를 잘못 알면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전생, 여려생, 수많은 전생을 내가 더 안다는 큰 관점에서 보면 도움이 돼요. 큰 관점에서 내 자신을 이해하면은 뚜렷하게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돼요. 꼭 나란 사람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또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전생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고위 공무원을 살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이 전생 상담을 하러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남성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선천적으로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그래서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죠.
훗날에도 이제는 재산이 많이 소비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바로 아래 남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남동생이 사업이 크게 실패를 해요. 그래서 빚을, 막대한 빚을 자신이 떠안게 돼요. 심지어 자신이 부인이, 보살님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갑자기 빚쟁이가 됐잖아요. 고위 공무원이니까 집안에 그래도 여유롭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 진단을 또 받는 거예요. 너무 이제 힘들었던 거지, 급격하게. 그래서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그 원인이 뭘까? 동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동생을 내가 눈 감기 전에라도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던 절에 스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생 얘기가 나와서 스님이 이제 소개를 줬대요. 그래서 전생 상담을 하러 간 거죠. 전생 상담을 해보니까 프랑스야. 17세기 프랑스. 이 남성이 17세기 프랑스인이었던 거예요. 고위 종교인의 모습을 법복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고 그 자신이 고위 법복을 입고 있는 종교인인데 그 앞에는 여러 여인들이 무릎을 꿇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일까요? 17세기에 유럽에서 여인들이 무릎을 꿇고 뭔가에 포박 당해 있다. 마녀 재판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유럽에서는 그 당시에 마녀 재판이 성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녀 재판을 하라고 하면은 뭔가 죄가 없는데 잘못 죄를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마녀 사냥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형을 당했던 여인 중에 한 명이 지금 남성의 남동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전생 상담을 보면 그 여인이 왜 마녀상을 당했냐 하면 그 여인이 남편이 굉장히 불의의 사고로 불구의 몸이래요. 그래서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한 거지. 마녀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집안에 있는 재산을 몰수를 당하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남동생으로 태어나서 재산을 찾아간다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 불구를 가진 남편이 이제는 그 상담했던 남성의 아들로 태어나 희귀성을 앓고 있는 아들. 그래서 그 아픔, 질병을 오히려 치유를 하는 과정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제 정생 상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면서도 답답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서 고민이 많죠. 이번 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고민을 알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동생을 찾아가서 진정으로 용서를 하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계속 동생을 원수처럼만 여긴다면 이제는 다시는 과거에 지은 빚을 갚을 기회를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화해를 해라. 화합을 해라.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다고 했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 남성한테. 동생을 찾아가서 정말 둘이 부둥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약간 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전생이라는 것을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전생을 정말 우주적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생에만 과거에만 국한해서 보면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꼬리에 꼬리를 묻는 전생의 윤회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 전생이라는 것은 현생에서의 삶을 돌아보는 깨달음으로 작용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를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은 이제 좀 어떤 분들은 공감할 수도 있는데 아들이 무지막지하게 말을 안 듣는 아들이 있는 거죠. 가출액을 돌아오지도 않고 또 이제 학교에서 문제아이로 낙인 찍힌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너무나 힘들어서 전생 상담을 하러 왔대요. 싸움박질하고 친구들 돈 뺏고 말해도 알겠죠.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정생 상담을 해보니 그 아들이 우리 고려말 때 당시에 낮은 무관 계급의 벼슬아치였대요. 그런데 조선 공국을 할 즈음이잖아요. 굉장히 줄을 잘 섰나 봐요. 어떤 권력을 잘 이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조선 공국 때 신진 사대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권력을 누리게 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께 불편함을 끼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부정적인 그 업을 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또 조선시대에 어머니와 아들 모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어머님도 그 타락한 아들의 권력에 있어서 편안한 삶을 사실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노년이 들어서야 큰 참회를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들을 잘못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후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참회를 하고 큰 후회를 해서 다음 생애를 기약한다면 나 또한 다음 생에 아들과 태어나서 이제는 제도를 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세워요. 그래서 또 이번 생에 모자의 관계로 삶을 사는 거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이번 생이 과거 생에서의 지었던 부정적인 카르마 업식을 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실 놓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과거 생에서부터 비롯된 뿌리 깊은 나쁜 습관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보면은 잘 안 바뀌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 어디서 도대체 기인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래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아들은 여러 생애를 거듭한 아들의 문제는 어머니의 문제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는 자신의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실천을 해요. 아들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잘못한 만큼 어머님이 이제 다른 사람을 돕고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봉사와 보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다른 사람의 그런 아픔을 돕고 치유하는 봉사 활동을 꾸준하게 합니다. 그 까닭은 이제 봉사와 보시행을 통해서 그 아들이 가졌던 부정적인 까르마를 상쇄할 수 있는 업을 쌓아가는 거예요. 선업을 쌓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보시와 봉사행을 하다 보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다른 누군가가 또 아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순환의 이치를 어머님은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후 정도 보니까 어머님이 꾸준하게 봉사, 목욕 봉사를 하더래요. 노인들의 목욕 봉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또는 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아들을 대신해서 사죄한다는 마음으로 몸을 닦아드리는 그런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좋아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가출과 피해는 꺾이지 않았대요. 이게, 그러면 정도 되면은 보통은 이렇게 포기하게 되잖아요. 아, 너무 힘들다. 저 말 안 듣는 놈. 근데 어머니는 여기 휘둘지가 않아요. 꾸준하게 봉사를 합니다. 자기가 세웠던 소원. 쉽지는 않죠. 보통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넌 왜 그 모양이니?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자기가 세웠던 소원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내가 발언했던 소원을 지켜나가는 것. 그러니까 아들이 큰 모습을 보고 조금씩 변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들이 이제는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생기게 돼요. 반성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데 마침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 있었다는 담임 선생님이. 그런데 그전 선생님과는 다르게 이 새로 부임한 담임 선생님은 아들에게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 동안 과거에 방황을 많이 했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인연이 이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담임 선생님의 관심이
모아져서 아들이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입학해요. 과거에는 대학을 생각도 못했죠. 건축학과를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제3세계, 저개발 도상국가 있죠. 그런 나라를 다니면서 건축일을 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문제가 많은 남자였는데 이제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생의 이 업 또한 또 현생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제 사례인 거죠. 이 즈음에서 생각해 보니까 법정스님도 이제 약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 번 만난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 자식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인연의 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 현생에서 겪는 불행이 있다면 이 세상에 올 때 풀어야 할 카르마의 숙제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생에서 나쁜 삶을 살았던 사람도 현생에서 지금 우리처럼 수행자의 마음으로 헌신의 삶을 산다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차츰 삶이 정화돼서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허투루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불교적으로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수행할 시간에 아깝게 남을 시기하고 험담하고 무리지어서 엉뚱한 소리 할 필요 없다. 그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하고 법문을 듣는 시간이 훨씬 알차다라는 겁니다. 즉 방일하지 말고 수행하라.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있을 때 유언이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 맥과 다르지 않다. 결코 이 사례가 마지막 사례를 한가 들고 나겠습니다. 이제 힘들게 살았던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이름이 갓난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갓난이. 그래서 이 할머니가 또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난한 집에서 손수 그 아이들 다 키우고 또 제사 모시고 이러면서 한평생을 시집 식구들을 위해서 농사짓고 제사를 지내면서 자식을 키워낸 거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 사실 그랬잖아요. 저도 들은 바가 있어요. 이제 우리 돌아가셨는데 오글도 모르고 시집을 다 왔다 하더라고요. 오글도 모르고 시집 와서 한평생 살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살았다.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생을 이제 상담을 해보았어요. 이 할머니에 대해서. 그런데 전생을 상담해보니까 이 할머니가 전생에서는 수행자였어요. 스님이었어요. 스님. 근데 어떤 스님이었냐. 동굴에서 면벽을 하는 스님이었어요. 그런 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조사로 읽어도 동굴에서 면벽하던 수행자 꽤 많습니다.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굴에서 수행하다가 거기서 자연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조금 흘렀겠습니다. 가난한 이제 청년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우연히 그 동굴을 지나다가 어른들이 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른들이 했던 말씀 중에 뒷산에 어느 동굴에 과거에 어느 스님이 살았다. 거기서 아마 돌아가셨을 거다라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 막상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백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들을 모아서 장사를 치러줍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해마다 그 장사를 치른 날 와서 제사를 지내드려요. 누굴지도 모르죠, 사실은. 근데 할머님의 영혼이 그걸 보고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매년 찾아와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성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님이 영혼이 소원을 세웁니다. 다음 생에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저 청년의 집에 가서 살겠다. 그래서 그 가난한 집 안에 이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생 리딩을 듣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죠. 자신의 평생 고생했던 게 한순간에 풀려버리는 거야. 아, 내가 전생에 살아왔던 이 소원이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할머님이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생전 본 적도 없는데 왠지 낯선 이건 한 스님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됐다. 수고 많으셨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태몽처럼 자신의 가슴 속으로 쑥 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전생의 자기 모습이에요. 전생의 수행자의 모습. 그 서로 약속을 했잖아요. 전생에 있어서 서울을 세웠던 모습. 그러면서 이제는 화해가 된 거다. 라는 이제 얘기를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좀 타당하나요? 그래서 지금 삶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통이 있다면은 사실은 고통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생을 몰라도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그저 그런 괴로움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근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사례의 전생에서 보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후회를 하면 과거에도 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생에서도 사실은 여전히 그런 성향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거생에 지었던 그런 잘못된 업식, 이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윤회고예요. 똑같은 걸 반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어쩌면 자신의 그 소중한 무엇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불광사도 그렇죠. 사실은 이 과거의 업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불광사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굳건한 의지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불법의 세계잖아요. 또 반야 바람일의 세계이고 제가 가끔씩 드는 그 예의 중에 하나가 삼장법사 스님이 손오공과 저팔계와 서우정과 백마가 이 관세음보살 챙겨나고 경전을 구하게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그 길이 얼마나 험해요. 또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수많은 요괴와 악기가 나타나서 방해를 하잖아요.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실제로 사실 많이 그런 일이 기록에 있었고요. 그런 소유기의 한 모습들. 그런데 사실은 그 수많은 악기들, 마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체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생을 볼 때 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떤 장애를 내가 갖추고 살 때 자꾸 전생에 대한 탄식을 하잖아요. 전생에 내가 뭔가 잘못된 과업이 맞나? 그래서 이런 과보를 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이렇게 전생 사례들을 보면 가까운 가족이나 인연들의 그런 카르마, 죄업을 내가 대신 받겠다고 서운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장애를 짊어지겠다. 나와 가까운 가족이나 인연들이 가졌던 그런 아픔을 내가 기꺼이 짊어지겠다라는 서운을 세우는 사람들이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절대 장애를 가지고 편견적으로 탄식할 일이 아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수행적으로 승화를 시킬 것인가를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장애겠습니까? 아니죠. 훨씬 수행을 할 수 있는 나의 든든한 텃밭이 도반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생은 누구나 고민이고 숙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법한 불교계 정신과 의사 전현수 박사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기 불교를 공부를 하죠. 이 전현수 박사가 인도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수고대 어렵게 달라이라마 스님을 친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평소 가장 궁금했던 전생에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전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생과 생이 이어진다는 것, 그 전생은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세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세 가지는 뭘까? 수행이죠. 첫 번째는 사마타의 집중 수행을 통해서 선정에 이를 때, 사선정의 선정에 이르렀을 때 내가 전성에 대한 내 마음의 의도를 내었을 때 전성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태어날 때 전생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티벳은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큰 스님들을 림포체라고 하는데 림포체의 기억을 어린 아이를 통해서 알아내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도 림포체 스님으로 다시 모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꿈을 꾸기 전에는 전생의 기억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꿈 깨고 나면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소두에 말했던 어린 아이들, 두 살에서부터 네 살까지 아이들이 전생을 기억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학습적으로, 이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생이 있다는 것을. 불교의 중관학이나 인명록이나 이 논리학을 통해서도 공부를 해보면 전생이 있다는 것을 불교의 이치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종합해보면 뭐예요? 윤회나 전생이랑에 관련된 이 이해에는 불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할이 가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수행을, 오로지 우리는 수행을, 불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접근해야만 정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뉴스에 보면 엉뚱한 안 좋은 뉴스 나오잖아요. 뭐 구슬했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피해가 사라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불자들은 당연히 불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정이 궁금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초하루 법문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흔히 하는 말로 그래요. 우리가 국민연금도 있고 노후연금도 있는데 이 연금들은 무수히 많은 다급생내에 지어왔던 다져진 업식을 타파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굳이 붙이면 사후연금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앞으로 한 50년은 다 더 사실 것 같은데 오래 살죠. 그런데 오래 살아도 50년이에요. 더 이상 못 살아. 저도 마찬가지고. 이 사후에는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이 사후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더 많은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짐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행과 공덕의 삶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선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 불교를 처음 알았을 때 불교가 좋았던 거는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사성제 팔종도 12연기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잘 몰라요. 뭘 할 거예요 그 당시. 근데 불교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저는 얻었다고 봐요. 새로운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저는 불교를 얻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자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관점은 별로 없으신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전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전생에 많은 다급생내가 지금 내 이 삶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 복받은 거냐 말이지. 지긋지긋한 전생이 아니야. 내가 올바로 전생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할수록 나는 너무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왜? 이 수많은 전생의 경험들이 내가 다 가지고 온전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예요.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전생의 관점을 좀 가지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연 2회에 걸쳐서 하는 말은 자 우리가 백중과 우람문절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봄으로써 다시 죽음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반출을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매주 목요일 우리가 백중 우람문절을 하게 됩니다. 왜 매주 토요일이죠? 목요일은 무슨 날인데 갑자기 목요일이 나왔나? 아 제가 방송국 간 날이 목요일. 목요일도 아니고 금토도 아니죠. 불금의 금토도 아니고 토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불국토로 가는 날이잖아요.
불광사는 토요일, 불국토로 가는 날. 그래서 토요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훌륭한 선한 기운으로 뭔가의 의식을 행하고 이 많은 스님들과 같이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나눠 살 필요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반복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토요일 날 훌륭한 우리가 이제 백조 불안 문제를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대중 스님들과 함께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11분의 스님들을 모시고 있는 사찰이 얼마 안 됩니다. 드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한 번쯤 더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중 스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우란 문제 백종을 지낸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토요법회라서요 법문할 시간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직도 12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지장제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또 많이 오시고, 어떻게 보면 연 이틀 나오신다는 게 조금은 부담일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어느 고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꼭 절에 있는 이 법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개인의 약속을 합니다라고요. 내가 빠진 만큼 그 자리는 채울 수 없는 자리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동참과 기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남았으니까 잠깐 이제 본문을 마치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닌데, 온 지가 한 1년 된 것 같아요. 며칠 좀 빠지긴 한데, 구담 스님의 1주년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짧게 할 거예요. 왜냐면 1년 동안 살았던 소회도 잠깐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같이 화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이절의 불광사에 이제 왔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동명스님, 우리 주지스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절에서 이미 회향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선원에 가려고 이제 방부처를 막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같이 불광사로 갑시다. 그래서 제가 좀 스님을 좀 알잖아요, 잘은. 나름 살아보니까 또 그렇진 않아. 그런데 나름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나 그럴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어려울 때 도움을 드리는 게 좋은 친구잖아요, 도반이고. 그래서 다음에 선언 다음에 가고 이번에 여기서 좀 정진을 해야겠다 한데, 바로 즉답을 안 했습니다. 한번 튕겼습니다. 하루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루 생각해도 이미 사실을 통화하면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변하진 않는데, 조금 더 내가 이제 구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야당 법석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난리 법석이야.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처음에는 이런저런 머리를 많이 굴려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내가 이게 여기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과거에 했던 이 오늘 말씀드린 그런 수업처럼 여기서 풀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행 정진하면서 정말로 한 배를 탄 거예요. 어떤 배? 반야 바람이라는 반야 용선을 우린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 선장은 주의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저는 항해사 좀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중요한 선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객은 없어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 배는 갈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원이라고 절대 없이 여기서 되진 않습니다. 선원이 없는 선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법을 향해, 국법을 향해 가는 반야 바람이 지지 않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누구도 한마음 한뜻으로. 그래서 어떤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포기하지 말고 쭉 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굳은 마음을 내시면은 부디 좋은 일이 항상 일어날 것이고, 저 역시 여기 훌륭한 스님들과 함께 열심히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더 마음을 내셔야겠죠? 네. 항상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부담 스님의 1주년 기념 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번에 바랍니다.